제가 이번에 테니스를 시작했거든요. 평생 친구가 두 분밖에 안 쳐본 저에게 테니스화를 완전 마음에 들어. 예쁘다. 테니스화 예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안녕하세요, 제인입니다. 이때쯤 얼굴이 정말 매일매일 너무 심하게 붓는 거예요. 그 중에 아마 가장 심하게 부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, 제 생일밥 사준다고 시티에 사는 동생이 절 데리고 가준 곳이에요. 우와, 4년 연속이야? 근데 이게 조금 더 유명하대. 알리오보다는. 그래. 예쁘다. 모짜렐라 갈든 말질 원 오더, 세부망고 모짜렐라 원 오더, 스모크드 샬몬 원 오더, 카프레초 샐러드 원 오더. Sold out. 이곳은 크로스로드에 있는 아바카라는 베이커리 카페.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? 그런데 이제야 눈물이 나네요. 오늘 동생이 생일 챙겨준다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허겁지겁 시티에 나왔어요. 근데 나오는 길에 우노가 너무 빼달라고 울어가지고 제가 잠깐 빼주는 사이에 원래 이렇게 어디로 잘 날아 뭐 예전에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 같이 오래 지내면서 어디 딴 데로 날아가지 않고 집으로 보통 들어갔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은호가 사라져버린 거죠. 근데 계속 그 근처에 있는 것 같고 불러도 엄마라고 대답을 하길래 제가 이제 시티 나오기 전에 이제 불러서 넣어놓고 가야겠다 이러고는 나오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. 근데 좀
당연히 은호가 너무 중요는 하지만 또 제 이제 동생도 곧 한국 들어가기로 돼 있고 볼 날도 얼마 없고 그 약속을 전부터 계속 했던 거여 가지고 일단은 나왔어요. 근데 너무 행복해야 하고 너무 너무 고마운 자리인데 자꾸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생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안전띠 메고 급하게 안 되겠다고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지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저희 아이들도 수업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연락이 와서 어떤 모르는 필리핀 삼촌이 은호를 은호가 저희 빌리지에는 유명 스타거든요. 그래서 은호를 잡아다가 받아줬대요. 저희가 모르시는 분이.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서야 눈물이 나네요. 정말 다행이다. 이참에 은호 예전에 도망갔던 그래서 두 번이나 엄청 속썩였던 그런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. 그때도 그거 찍으면서 이거 은호 못 찾게 되면 못 잡게 되면 쓸 수 없는 거였기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다 찾게 돼서 쓸 수 있겠다. 그 영상 편집해서 한번 올려야겠어요. 저의 생일 당일 아침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절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절 기다리고 있었네요. 채소는 안 넣어줬어? 엄마 좋아하는 거? 상추 엄청 많은데? 고마워. 잘 먹을게. 근데 지우야 선물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알지? 싫어하는 거야. 어?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양상추는 넣어줘야지 적어도. 계란만 넣었어. 노래 부르자. 얘들아 옷을 다 빨리 입어. 빨리 입으세요. 저기요 저쪽에.
가서 우리가 다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날 정말 정말 많이 많이 행복하고 정말 유쾌하고 재밌었던 생일 파티를 이렇게 잘 보내게 되었답니다.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